네, 안녕하세요. 가디언워즈 컨셉서 발표를 맡게 된 1020입니다.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게임 개요, 기획도, 시장조사, 프롤로그, 테마, 가장 큰 특징이 여섯 번째 특징, 가디언 시스템, 일곱 번째 상품화 기획, 마케팅 홍보부의 개발자 총 아홉 가지 주차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 개요입니다. 제목은 가디언워즈고요. 주제는 당신을 통해 선택하는 가디언으로 정했습니다. 장르는 MMORPG, 플랫폼은 PC고요. 타겟은 RPG와 육성을 즐기는 10대 이상의 남녀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 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 종료를 한 게임인데요. 감성의 유료 키워드를 가졌거나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흥행하지 못하고 사라진 게임들에 대한 아쉬움, 감성이라곤 타격감, 성취감이 전부가 된 게임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감성 교육과 이루어지는 게임을 만들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MMORPG 시장 조사입니다. 게임 정보 사이트 6개에서 조사 자료를 드린데요. 보시다시피 최상위 순위권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희 1위에서 10위까지 거의 절반이 MMORPG 또는 RPG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도 거기서부터 끊고 다시 얘기하고. 이것은 아직도 MMORPG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전지하다는 것을 표명하는 자료입니다. 저는 가디언워즈와 기존 MMORPG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정리해보았는데요. 타 MMORPG의 캐릭터가 단일 캐릭터 대상이라면 가디언워즈는 2인 1조의 페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퀘스트 진행이 메인 퀘스트, 서브 퀘스트라는 단조로운 규칙을 벗어나 가디언 선행에 따라 퀘스트의 선택이 가능,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행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타 MMORPG의 회식, 버프, 탑승물, 자동죽기 등 단순한 기능 탑재를 했다면 가디언 워즈의 가디언은 플레이어에 대한 대화를 요구, 선행에 따른 대사와 행동 패턴의 변화, 전투 보조에 대한 높은 효율성을 지닙니다. 네 번째로 컨텐츠인데요. 보편적인 PVP와 레이드에 가디언과 관련된 컨테스트, 대전, 파티의 가디언 컨텐츠의 상성 등을 도입해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유사 게임과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프리우스인데요. CJENM사의 MMORPG 게임인데요. 감정을 배워간 애니멀 시스템을 특징으로 했으나 직업 간 밸런스의 심한 무료와 애니멀의 낮은 활용도로 인해 흥행에 실패하고 서비스 종료가 된 게임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거신적기인데요. 특색 있는 거신과의 동행을 특징으로 내세운 스마일 게이트의 RPG 게임입니다. 거신으로만 이루어진 거신 대전 등 다양한 컨텐츠는 준비되었으나 허술한 서버 관리와 버그 등으로 큰 흥행 무료에 실패한 게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디언워즈는 보편적인 RPG 요소의 가디언을 적극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녹여낼 것이고 감성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육성과 RPG의 적절한 비율로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게임 프롤로그입니다. 변이한 동식물들과의 대립. 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구와 실수로 뛰어난 돌연변이 동물들 탓으로 인류의 종속을 위협받은 인류는 다시 새롭게 나타난 타 차원의 가디언들의 존재와 계약을 하고 인간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 프롤로그입니다. 다섯 번째 테마입니다.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되는 인간은 발전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평범한 기술력 생활 연식을 지니고 있고요. 동서양품을 먹먹한 다채로운 이슈를 가진 가디언이 있으며 인간과 가디언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과학 기술의 주둔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총 동서양 판타지와 현대 SF가 섞인 복합 판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디언워즈의 가장 큰 특징인 가디언 시스템입니다. 선택지를 통해 호감과 성향에 영향을 받는 가디언, 가디언과의 협력 전투, 가디언의 다양하고 새로운 에피소드, 그 외에도 다양한 외모 커스터마이징, 플레이어의 캐릭터 차트도 존재한다는 것을 가디언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후감도와 성향, 첫 번째로 후감도와 성향입니다. 진행되는 캐스팅과 경직되는 대화에서의 선택지는 가디언의 성향을 점차 결정짓게 되고요. 후감도는 대화의 범위 확장에, 성향은 캐스트나 스킬 퍼센티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시입니다. 키워드의 확장은 자체로는 가디언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NPC의 캐스트가 두 번째로 같은 NPC의 캐스트라도 가디언의 성향에 맞는 방향을 선택해 진행 가능하고요. 성향에 따라 피해량의 퍼센티지나 피타임의 영향을 미친다는 예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디언과의 협력 전투입니다. 가디언은 플레이어 캐릭터의 직업군을 보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보조 딜러와 마스터와의 공격을 의능력으로 부여하는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지는 가디언의 스킬 트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디언의 포지션이 결정되고요. 플레이어의 캐릭터 직업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스킬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역 전체에 대한 예시인데요. 가령 뇌지 공격이 느리고 강한 협력 전투 예시입니다. 강하지만 느린 공격을 하는 매지션의 경우엔 탱커의 포지션을 맡는 가디언을 배치할 수 있고요. 뭐 탱커의 역할을 하는 사이언티스트의 경우엔 대신 높은 공격을 하는 딜러 가디언. 비전투계인 힐러에게는 탱이나 딜러의 역할을 뛰는 가디언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디언의 다양한 에피소드입니다. 차원위도, 미드미드, 메카니아, 영지로와 같은 가디언의 다양한 에피소드입니다. 차원위도, 미드미드, 메카니아, 영지로와 같은 창작된 에피소드를 통해 와 같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유저들은 유저들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디언 에피소드는 선택적 재미 요소로 활용되고요. 메인 에피소드보다 서브 에피소드에 많이 배치되어서 한약 컨텐츠에 지친 유저들이 잠시 즐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로 가디언 타입입니다. 인간형, 수인형, 허리형, 기계형이 있고요. 가디언의 타입은 외향적 요소이며 타입에따른 능력치는 소소한 편입니다. 다음은 플레이어 캐릭터입니다. 하나의 캐릭터당 하나의 가디언이 편성되고요. 가디언과 공명함을 이 능력을 사용하고 가디언과 별개로 커스터마이징과 스킬 트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직업군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전투 계열의 솔저, 마법 등으로 타격을 입히는 전투 계열 매지션이 질러 직업군에 포함되고 있고요. 탱커로는 기계를 사용하는 엔지니어, 화학 무진한 약품을 이용하는 사이언티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투계인 힐러 직업군의 닥터는 회복과 버프를 주로 다루며 데미지는 직업 중에 가장 낮은 비전투계로 구분되고, 아이돌의 경우 보통의 회복과 버프를 가졌지만 대신 닥터와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전투가 가능한 전투 힐러 계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기존 MMORPG와 비슷하게 모든 인터페이스가 하단에 배치되어 있지만 유저의 편의에 따라 자유로운 위치 편성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로 키보드로 이루어지는데요. 숫자키는 각종 스킬 아이템 단축키, 이동키는 WASD로 편성되고 나머지 키보드 단축들은 메뉴의 단축키들로 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의 경우 왼쪽 버튼은 일반 평타를 사용할 때 사용되고 마우스 중간에 있는 휠은 전투 시 화면 줌 인 아웃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상품화 계획입니다. 가디언 워즈는 정액제 서비스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게임은 샵 아이템으로 캐릭터와 가디언은 좀 구분되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캐릭터와 가디언의 공통적인 아이템으로는 컨셉 코스튬이나 외모 변환권 같은
장장 스킬 초기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키트 시스템이는데요. 시즌 코스튬이나 컨텐츠에 소비되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저들의 불만이 많은 시스템인 것, 유저들의 불만이 많은 시스템인 것을 감안해 확정 보상이 존재한다는 설정을 두었습니다. 마케팅 홍보 계획입니다. 마케팅 방면에서는 국내 퍼블리싱 업체와의 제휴로 보다 전문적인 홍보를 꾀하고 있고요. 클로즈 베타를 게임 DJ와 블로그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유저들의 기대감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로 오픈 베타와 리뷰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유저들의 참여율을 상승시키고 관심을 끌 예정입니다. 홍보입니다. SNS,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하게 밑에 있는 홍보로 유저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요. 사전 닉네임 선전 이벤트를 통해 게임을 다시 찾게 만드는,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게 만드는 점을 꾀했습니다. 세 번째로 게임 정보 사이트와 게임 기자들의 전문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개발 일정입니다. 총 1년 과정이고요. 3월달부터 4월까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아이디어 단계로 진행되고, 이제 3개월간 첫 번째 기획 구성 단계에서 시나리오나 퀘스트, 인터페이스, 몬스터와 NPC, 맵 디자인을 할 계획이고, 2차 기획서에서는 캐릭터와 가디언, 또 스크립트, 방대한 스크립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간 기획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및 이벤트를 기획하는 마무리 검토 단계가 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